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감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감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내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이날 저녁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 이번에 자매님들이 끊임없이 우리 이번에 형제님들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다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 오 영원히 영원히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게 충분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날 저녁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주님 앞에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날 저녁에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 가지고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서 뒤바꿔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저에 계신 분 다섯 명 이상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선포하며 나갈 때 그분이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 같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니 다 함께 우리 이번에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다같이 목소리 높여 그분을 네! 놀라우신 은혜 완전 사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 앞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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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목소리로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주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여 그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예수로 인해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분하고도 하이파이브 하시겠어요? 예수로 인해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아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사랑의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
삶만이요 오직 내 안에 살아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 예수 위에 사는지라 나 이제 마지막 한번 두 손을 높여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는 민대 나는 민대 나는 민대 예수대 나는 민대 주의 부활 주 예수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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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는 채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 예수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전 삶의 주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소성케 되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우리의 전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되다 들여다보는 자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들음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들음의 미학은 아마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잘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이죠. 그래서 잘 듣는 학원은 없는데 잘 말하는 스피치 학원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하죠. 잘 듣는 사람이 바르게 잘 판단하고 잘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도 얻습니다. 사실은 잘 말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잘 들으면 인생이 성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잘 듣는 사람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도 보면 들음이 굉장히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을 앞둔 부모님의 유언이라든지 시국에 대한 대통령의 이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별을 통보하는 자매의 전화라든지 우리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은 다 들음으로써 마침표가 찍혀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생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갓난아이가 태어난 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출발하죠.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들으면서 살고 들으면서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는다는 것이 듣는 것 자체로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말하기 위해서는, 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영향력이 우리 속에서 작용해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들음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피칭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리스닝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분해서 배워왔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듣기를 속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가르쳐 달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쉽지 않죠, 그죠? 예로부터 이 이스라엘은요 매년 들음을 선포함으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을의 어른이 아주 높은 데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하고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외쳐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무. 물론 이렇게 멋지게 노래는 안 하겠죠. 아도나이 에하 막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예, 네, 그 말 종류가 아니고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한 분이시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유대교의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자세히 보면 들음을 그냥 리스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들음은 행동을 포함하고 인생을 해석해 나가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리스닝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들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거울을 보는 개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앞서 야고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의 공식, 보편적 인간 공식 속에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일반 공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살고 죽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백성들은 새로운 공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잉태하여 말씀을 낳고 말씀이 장성하여 이 피조세계의 첫 열매가 되는 새로운 공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장성하게 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9절부터 27절까지 야고보는 먼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속히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21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5절까지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성경이 듣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유대 사회에서 듣기만 하는 자는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자래요.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이고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속이는 자고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듣기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음을 곧 행함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듯 합니다. 행함이 있는 들음이 지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듣기만 했던 사람의 믿음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행한 사람은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뭡니까? 듣는 것이죠.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이 듣기를 더 실체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듣기만 하는 자는 어때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까먹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거울을 보고 금방 까먹어요. 까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을 까먹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어디 지나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혹시 누구시더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물론 저는 아침의 얼굴보다 오후의 얼굴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는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을 보고 많이 뵌 분 같은데 뭐 이렇게 하면서 원숭이 짓은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원숭이들이 이렇게 거울을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자기 얼굴에 깜짝 놀라고 그죠? 막 웃기다고 그러고 막 웃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 화장실이 이 약간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저기 마당에 있었어요. 근데 제 사무실이 3층에 있었는데 이 화장실 바깥에는 큰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남자 칸, 이쪽은 여자 칸이래요. 자세히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다 똑같은 거예요. 형제와 자매가 각각 다른 패턴인데 각각은 성별로 다 똑같은 거죠. 형제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전신 거울 앞에서
그냥 힐끗 보는 사람, 잠깐 더 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반나절을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체크했거든요. 체크한 사람이 자매들이 무려 한 50여 명이 넘었는데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 상관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 그 거울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보면 보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탁 봐요. 그리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이제 옆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봐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갑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여러분 너무 웃겨가지고요. 그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자매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매들하고 청년들하고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왜 거울을 분명히 안에서 보고 나왔을 텐데 왜 보는 것이니 하니까 뭐 아, 목사님은 뭐 지저분하게 그런 걸 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잘못된 것은 없는지 찾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얼굴을 보면 뭔가 묘한 어떤 쾌감이 느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얼굴을 자꾸 잊어버려서 자꾸 까먹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일까요? 과연 듣기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개념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동으로 되어 있어요. 브론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반들반들하게 닦아서 윤이 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사도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알 길이 없죠. 고대의 거울은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묻은 그런 오물들을 이렇게 확인하는데 그리고 혹시 상처가 난 것들이 있으면 자가 치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사도를 가지고는 결코 화장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미한 거울을 가지고는 절대로 아이라인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건 예술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막 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고 거울이라도 그런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분명히 뭔가 묻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응 묻었구나 하고 거울을 보지 않는 즉시 그것을 묻은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흐릿해도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잊어버린다면 아마 그 사람은 아사 아니면 사포일 겁니다. 아사는 아웃사이더의 준말이고 사포는 사회생활 포기자의 준말이죠. 얼굴에 묻었는데 그걸 아예 뭐 냅둬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회생활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23절에 생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원래부터의 얼굴입니다. 원래부터의 얼굴. 그게 뭡니까? 아, 수술하기 전 얼굴 그거 아니고 쌩얼이죠. 쌩얼 맞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쌩얼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던 우리의 형상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잊어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묻은 얼룩이나 이런 낀 고춧가루를 보고도 그것을 빼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보게 하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실존적 모습에 묻은 더러운 죄와 세상의 찌꺼기들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얼굴에 묻은 얼룩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우려고 하면서 눈썹 하나 콧잔등에 붙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발견해도 어머 어떻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영혼에 묻은 얼룩과 때와 그 죄는
그냥 보기만 하고 떼어내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고 그대로 붙어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용서할 줄도 모르고 버럭버럭 화만 내면서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부터 나에게 원래부터 주신 원래로부터의 그 형상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그것이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소중히 여기신가를 우리가 알면서도 말씀을 덮고 지나가 버리면 연애 그것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는데 거울을 보고 눈썹 하나 콧잔등에 붙어 있어도 절대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가를 연애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인생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믿음이 다 무너내려져 앉아서 잠수를 타고 염려하고 자학하고 심지어는 못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2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25절에 보니까 실천하는 자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러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메모를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듣기를 속히하라 라는 말은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하는 25절에 보니까 온전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예수께서 설명하신 구약의 윤리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18절 말씀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21절에는 마음에 심긴 말씀,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잘 듣고 답하시오. 왜 말씀 하다가 왜 오늘 25절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을까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율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 말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이 1차적으로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구약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놀라운 통찰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인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리신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뭐 한다고 그럽니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선지자들이 섬긴 이유가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섬긴 이유가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의 섬김의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천사들도 몸을 이렇게 굽혀서 그것을 들여다보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또 이렇게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본다는 말인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너무 예쁜 아기를 데리고 왔어. 우리 청년부에 같이 섬기고 있던 자매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정말 아기가 예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서.
마치 그와 같이 이 복음을,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구약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있죠. 온전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 들어있는데 그 율법, 이 언약궤의 뚜껑 위에 뭐가 이렇게 있습니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고 그 율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루비라고 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은 이 모습이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그토록 진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매일같이 원하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여다보는 자의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여다보다의 신약적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은 이 들여다보다라는 말이 뭔가를 배우고 확신하기 위해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쓰였냐면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 쓰였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상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님 그랬을까요? 뭐 오빠, 베드로 오빠 이랬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보였던 행동이 바로 이 들여다보다라는 행동입니다. 막 무덤까지 달려왔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서 몸을 굽혀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너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은 시체가 없어진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상황인데 왜 부활의 상황을 시체가 없어진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상황을 그가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시체의 실종의 사건이 되었고 그 기쁨의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요? 상황을, 그들에게 닥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상황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자는, 본다는 말은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기가 막히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말씀으로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들여다보다의 구약적 의미와 같이 끊임없이 이 아름답고 영롱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들여다보고 날마다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과 같이? 매일같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몸을 굽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쉽습니다. 거울 보듯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깨닫죠. 얼마나 내 턱이 언밸런스인지, 얼마나 내가 핵혐인지, 얼마나 내가 노잼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속물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역겨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육에 속해 살아가는 자인지 보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덕지덕지 붙은 그 영혼의 오물을 기도와 말씀으로 씻고 닦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건의 생활이 습관이 되면 비로소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을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듣기를 속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는 내공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마음에 심긴 구원의 진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복이 있다. 이 복됨은요, 시편 1편의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두 사람씩 마주 보시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틀리면 뺨 때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다?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예, 들여다보는 자예요. 들여다보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철을 따라, 이 말은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봄으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기가 막힌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완전 환장할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정말로 눈물밖에 안 흐르는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철을 따라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므로 놀랍게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어떤 상황에도 영적으로 늘 싱그러워서,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싱그러워서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얼굴이 싱그럽지 못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이 말씀에 우리가 매료되었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좋지 아니하며, 쭉 나가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신약의 버전이 이건 거예요. 오늘 이 25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자유케 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로다. 그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여다보므로 자신의 잃어버린 형상을 확인함으로 날마다 싱그러울 것이며, 그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보므로 열매 맺으며 형통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청년의 때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삶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비전도 나눠서 꼭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몸을 굽혀 들여다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청년들은, 그리고 오늘 이 청년들은 참 잘하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보고 더 솔직해지시죠,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에버리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 모임을 그저 여러분 삶이나 나누고 간식이나 나누고 서로 눈 마주치는 시간으로, 눈 맞추는 시간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만 삼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삶의 나눔 정도로 감동받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속지 말라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안 됩니까? 장소도 안 되고 열악하고 상황도 너무너무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당에 비해서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당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렇게 체인지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당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아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가람 때문에 그들이 매주마다 돈을 모아서 카페를 사고 카페를 빌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도 안 되고 장소도 열악하고 상황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없으면 만들어내는 것이고 장소가 없으면 장소가 없다면 찾아서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젊음입니다. 우리가 다 멍석 깔아주고 차포 다 떼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젊음이 아닐 거예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가치 있는 줄로 알아서 우리가 맨땅에 헤딩할 수 있는 영성, 그것이 진짜 여러분 젊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핑계는 세상에 없다.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핑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언제나 그 영적인 삶이 싱그러워서 형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메우면서 복에 대해서 관심만 두지 마시고 그 복이 무엇하는 자에게 주어지는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적 의미로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있는 천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을 굽혀 깊이 묵상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은 오물을 확인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영혼에 묻은 오물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해석하는 삶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싱그러운 삶을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주의 뜻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오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듣고 실천함으로 장성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장성하여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